네, 안녕하세요. 오늘 셋째 날입니다.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에럴타운인데요. 에럴타운은 되게 이쁜 곳이에요. 이렇게 옛날 집 건물들 이렇게 있고 카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곳인데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고 에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옛날 그 올드 타운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권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되게 예쁜 곳입니다. 안티크 샵들도 있고 여러 가지 카페들도 있고 바들도 있고 하는데요. 자, 에럴타운 지금부터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럴타운에 지금 행사하는 것 같아요. 행사하는 것 같은데 마오리 춤을 추나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인데 마오리 의상 입고 마오리 전통 옷을 전통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성탄절 기념해서 마오리들이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 마오리 찬송가고요. 마오리 성탄곡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올드한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아침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되게 예쁜 샵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오래된 샵들도 많고 되게 평화롭습니다. 혹시 퀸스타운 오시는 분이라면 에럴타운에 꼭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자, 오늘 일정은 이제 마운트쿡에 넘어가서 이제 호커밸리를 갔다 올 예정이고요. 비가 온다 그래서 우비 일단 방수가 되는 옷을 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호커밸리에서 이제 뵙겠습니다.
카이라우 번집이다.
네, 여기 드디어 이제 마운트 쿡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운트 쿡의 타스만 빙하 보러 가는 곳인데요. 비가 꽤나 많이 옵니다. 비가 좀 계속 오고 있어서 원래는 이제 타스만 빙하 보고 저기 이제 후커밸리에 가려고 좀 계획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 잦아들면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네 갈련지 어떨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여기 주변을 좀 보여드리려고 보긴 왔는데 타스만 정상 저기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그냥 여기 주변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운트 쿡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 정상에는 눈이 좀 쌓여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빙하들이 많이 녹았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빙하를 보시려면 조금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쭉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타스만 빙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스만 레이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면 이제 빙하가 많이 녹아서 가까이서 못 보고 좀 멀리서 볼 수 있고요. 저기 밑에 저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어요. 저쪽에 가는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이제 타스만 빙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트레킹 길이에요. 저리 가면 이제 그나마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저기로 가면 그래도 왕복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가 웅장해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 낮에는 점심때는 이제 그 연어를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고요. 손님들하고 연어 이제 시식한데 가서 연어를 먹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더웠어요. 햇빛이 짱짱 비치고 근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원래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비가 온다 그랬고 근데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다 그냥 돌려 그랬는데 결국에는 마운트 쿡에서 비가 와버립니다. 여기는 사실 날씨 좋을 때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라 사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날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매번 여기 남산에 좀 많이 와봤지만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은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운트 쿡에 오시려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 이렇게 레인 자켓과 우산 같은 걸 좀 챙겨 오세요. 네,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챙겨 오시고. 자, 앞에 보면 저기가 바로 이제 타스만 빙하를 좀 가까이 보러 갈 수 있는 트레킹 길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가면 이렇게 경고문장이 경고글이 써 있어요. 이제 길이 약간 메인테인이 안 돼 있다 그러고 예. 이제 저기 보면
볼패스 루트가 있고요. 볼허트가 있어요. 산장인데 산장까지는 한 3-4시간 정도 가는데 아마 산장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요. 가다가 중간에 빙하 볼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되니까 왕복 한 2-3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넉넉히 3시간? 왕복? 자, 혹시 여기 오시려는 분들은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Danger라고 적혀있죠? Ball pass, multiple hazard exist. 이렇게 좀 중간중간 위험한 것들이 좀 있다고 경고문이 적혀있네요. 네. 뭐, 얼음이나 크레바스나, 뭐, 딥스노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크로싱 루트가 마킹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대요. 네. 자, 한번 잘 조심하셔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여기 오시려는 분들은 트레킹화를 좀 잘 신고 오시고, 그 지팡이 있죠? 그것도 잘 챙겨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올라가고, 내가 상황을 봐서 후커밸리에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걸어보네요, 후커밸리를. 후커밸리. 벌써 힘들어요? 아니죠. 맨날 허리 수술해가지고. 디스크? 아, 조심해야죠, 그러면. 가지고 막 엄청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조심. 나도 그래요. 나는 허리 수술했는데 난 다리 수술해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무릎 여기 허벅지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한 적 있거든요. 오래전에. 그때 저기 뭐야 그 재활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라니까 막 등산을 못해요. 근데 이제 뭐 트레킹은 괜찮은데 등산은 다시 안 되겠다. 이게 등산이 아니니까. 왜냐면 뭔가 힘든 사람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분명히 자연스러운 사람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걷다가 계단 있죠. 네. 계단 내려갈 때 이제 오른쪽 다리 근육이 옛날 같진 않아서 왼쪽을 먼저 내려가려는 습관이 생겼어.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뭐 큰 이상은 없는데 계단에서는 조금 이 약간 나도 모른 그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건 좋다고도 하는데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 네,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 자연스러워 들어가네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좀 멈췄네. 잘까요? 그나마 이놈의 비가 언제 그칠까? 난 계속 올라가는 건 진짜 무서워. 에이, 올라가는 데는 나도 안 와요. 올라가는 거는 자동차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아. 엘리베이터 아니면 어. 안 가죠. 그니까 막 높은 데서 보고 싶으면 차라리 구글맵 위성 지도 보면 되지 뭐 굳이 뭐 비행기 타면 되고. 그런데 원래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어디 관광지 가도 항상 전망대 아버님이랑 많이 다니지. 그냥 갈 때는 별로 안 가잖아 그래도. 나랑 갈 때 아주 맛있어. 미안해요. 이런 거 보는 것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할게. 난 요즘에 열심히 하려고. 네, 드디어 호카밸리에 들어왔습니다. 아, 다행히 비가 이렇게 좀 잦아들었고요. 네. 비가 잦아들었고 호카밸리 거의 뭐 그동안에 계속 오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못 왔었어요. 드디어 호카밸리에 와봅니다. 아,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래도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호카밸리 비가 지금은 살짝 그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여정 자 한번 영상을 재밌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드디어 흔들다리 왔네요. 흔들다리. 아, 나도 무서워하는데. 흔들다리. 아, 야, 흔들다리. 내가 진짜 이거 웬만하면 안 건드는데 유튜브를 위해서 건드려야겠어. 아, 몰라. 아, 건너는 갔다 와야지. 건너는 갔다 와야지. 아, 그래도 저희가 갔다 와야지. 아. 어, 흔들다리입니다. 흔들다리. 어,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흔들다리. 어우. 와우. 어메이징. 어메이징. 아, 이런 거 빨리빨리 가야 돼. 와. 와우. 흔들다리. 빨리 갑시다, 빨리. 겁내 무서워요. 와, 나 흔들다리 정말 싫어합니다. 응. 와우. 네, 최대한 밑에를 안 보고 정면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아, 흔들다리. 오, 세상에서 흔들다리 제일 싫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흔들다리를 건넸습니다. 네. 내가 왜 한 시간짜리 있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저쪽에서 저기 보는 거예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여기 지금 뭐야? 등반 중이야, 등반 중. 네, 앞이 끊겼어요.
네, 여기가 두 번째 다리입니다. 아, 네, 되게 멋있네요. How long it takes from here to the end? I think it should be another 45 minutes. Another 45? Yeah. But it's worth the 45 minutes, you should go. Is it? It's really beautiful. What's there? It's a collection? There's something I'm not going to tell, but you won't find that anywhere. We don't want to spoil it. It's beautiful. We don't want to spoil it, but there is something which we will appreciate a lot. You might not have seen anywhere. Okay. Okay? So what is it? We're not smiling okay, for you, it's a surprise. Okay. It's something related to the mountains. Alright. 아, 그래서 안 갈라 그랬는데 가라 그러네. 네, 두 번째 다리. 네, 사실 되게 저 무서워요. 무서운데 아, 이거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저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죠. 와, 중앙에서 녹은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 호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진짜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빙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엄청 흔들리네. 네. 그래서 저는 대박대 연구 끝나가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두 번째 다리 걷지 않고 차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아, 쉽지만 다음번에 다시 또 도전하겠습니다. 아, 되게 좋대요.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흔들다리가 너무 공포증이 있어서 네, 다음번에 다시 하고 비도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운트크 보시면 호커밸리 트랙 꼭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뭐 힘든 코스는 아니에요. 힘든 코스는 아니고 살짝 운동이 되는 코스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손님들만 점심 먹고 저는 점심을 안 먹고 왔는데 조금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괜찮습니다. 와, 이거 뭐 장관입니다. 네. 사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호빈마을 투어했던 커플이 신혼여행 커플이 있어요. 네, 그 커플도 여기 지금 신혼여행 중이라 여기 와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저 마지막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네, 45분 걸리네요. 네. 네. 옆에는 네, 제가 잠시 후 내려가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비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네, 방수 옷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배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테카포에서 자고요. 아, 오늘 아쉽게도 별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고요. 구름도 많고, 그래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은 저희가 이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아, 크라이스트처치 쪽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저기 어디야, 캐슬힐 이라고 저기 반지제왕 촬영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크라이스트처치에 가서 이제 오클랜드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클랜드에 도착하면 다음날 호빗마을을 갔다가 이제 하루 쉬고 다시 14일날 또 남섬으로 옵니다. 네, 이번에는 남섬으로 좀 많이 오는데 좀 보다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배터리가 이제 없어서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